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로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찐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오다, 전진하다, 들이다란 뜻이 있습니다. 이 찐이 수로가 될 때, 혹은 이 찐이 보호가 될 때, 그리고 이찐 뒤에 오는 명사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번역이 조금씩 바뀝니다. 예, 오늘은 그것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자, 바로 뭡니까? 들어오다 혹은 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혹은 듣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들어오다도 되고 들어가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바로 칭진. 읽어보겠습니다. 칭진. 한번 더. 칭진. 그렇습니다. 칭진. 이 형태 우리는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칭진. 자, 근데 이것은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러 있습니까? 많은 학생들은 저 찐이 수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 찐은 수러가 맞습니다. 그럼 저 칭은 뭘까요? 그렇죠. 저 칭도 역시 수러입니다. 수러, 수러구네요. 그러면은 연동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문장에다 제가 주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워, 칭니, 찐. 바로 뭡니까? 워, 칭니. 무슨 말이죠? 나는 너를 청한다. 니, 찐, 너는 들어온다. 바로 뭡니까? 경험은 형태의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칭찐,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두 걸음 전진하고 한 걸음 후퇴한다. 바로 뭡니까? 전진하다는 뜻입니다. 전진하다는 찐입니다. 그러면 후퇴하다는 바로 반의어로서 토의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두 걸음 전진하고 한 걸음 후퇴한다.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찐량부 토이부. 한번 더. 찐량부 토이부. 자, 보시면은요, 두 걸음 전진하고 한 걸음 후퇴한다. 저찐 뒤에 있는 량부, 저 토이 뒤에 있는 이부는 바로 수량사입니다. 저 수량사가 저 동사 뒤에 쓰여서 바로 수량 보호를 나타냅니다. 찐, 전진을 얼마큼 하죠? 그렇습니다. 두 걸음 전진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후퇴한다. 바로 그 동작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너는 어디 가서 물건을 들여오니? 자, 이 표현들, 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것들은 들어가다 혹은 뭡니까? 전진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들이다. 바로 이 찐이라는 동사 뒤에 어떤 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자, 너는 어디 가서 너는 물건을 들여오니? 바로 뭡니까? 연동문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니 취날 찐호. 한번 더. 니 취날 찐호.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디에 가요? 그 가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찐후어죠. 물건을 들이는 거죠. 물건이 들어오다. 그렇게 뭐 번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하면 바로 뭡니까? 물건을 안으로 들이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니 취날 찐후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도서관은 한 무리의 잡지를 사들였다. 바로 뭡니까? 다량의 잡지를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바로 뭐냐면 사들이다. 바로 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뭡니까? 마이라는 동사 뒤에 찐을 써가지고 마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사 뒤에 찐이 오면은 동사 뒤에 찐이 오는 거는 저 찐은 방향 보호입니다. 그렇지만 저거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결과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도서관 买进一批杂志. 한번 더. 도서관 买进一批杂志.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찐 같은 경우는 방향 보호입니다.
그렇지만 그 느낌은 바로 결과보의 느낌을 갖습니다. 마이에서 그 마이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찐, 바로 들여놨다는 겁니다. 사서 산 결과가 들여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교실에 걸어 들어갔다. 바로 뭡니까? 들어가다, 들어오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걸어서 들어가다. 그러면 바로 동사 뒤에 찐, 그 다음에 교실은 뭡니까? 바로 장소입니다. 이럴 땐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방향보의 뜻을 나타내죠. 읽어보시나? 我走进教室. 한번 더. 我走进教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찐은 바로 방향보를 나타내는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책장에 넣으세요. 바로 뭡니까? 넣는 동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들어가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다, 들어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把书放进柜子吧，한번 더. 把书放进柜子吧，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 자, 역시 받아들이는 거죠. 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뭐뭐 할수 있다. 바로 뭡니까? 가능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동사와 방향보 그 사이에다가 더나 뿔을 집어넣어서 뭘 만들죠? 그렇습니다. 바로 가능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타팅더진이젠. 한번 더. 타팅더진이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의견을 팅해서 진하게 할수 있다. 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더 대신 뿔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타팅 부진 이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타팅 더진 이젠. 좋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들어오세요.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칭진. 한번 더. 칭진. 좋습니다. 두 걸음 전진하고 한 걸음 후퇴한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进两步退一步. 한번 더. 进两步退一步.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너는 어디 가서 물건을 들여오니? 연동문입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去哪儿进货? 한번 더. 你去哪儿进货? 좋습니다. 도서관은 한 무리 다량의 잡지를 사들였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도서관 买进一批杂志. 한번 더. 도서관 买进一批杂志.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교실에 걸어 들어갔어.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走进教室. 한번 더. 我走进教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책을 책장에 넣으세요.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把书放进柜子吧. 한번 더. 把书放进柜子吧.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听得进意见. 한번 더. 他听得进意见.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동사 찐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